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 보자. 자기 자기가 7번이었는데 아까. 상대 어디? 난 기억이 없어. 여기는 0번 학교. 아 그니까?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도 하고 또 각자 마트 자리에서 공연 할 테니 패덤싱어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과 응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싱싱어 바라보자부터 마지막이니까 한분한분 한분 인사 드리도록 하죠. 아까 드린 분 빼고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잡게요. 노래가 너의 노래가 끝서부터 쭉 가시죠. 동현이? 네.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너 잘 지켜주시고 잘 따라주셔서 성원이 당연히 이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곽동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정말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녁 공연도 있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저희 포디카 노래처럼 그 아이유님의 노래처럼 저희 이름 한 명 한 명 36인 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기 전에 끝나고 소원 하나만. 네 비세요. 먼저 하세요. 사진 찍고 싶은데 네 다 한번 얘기를 하고 아 다 얘기하고 네 아 좋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감사드립니다. 100번, 1000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도 모자라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요 매번 무대들이 항상 다 소중합니다. 오늘 그 무대들이 마치 앨범 속 사진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오늘 또 하나 앨범에 너무너무 근사한 사진을 남겨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멘트 죽이는데요? 네, 여러분 평생 이 장면 기억하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번 만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 나도 해보자. 예, 늘 부족한 음악인들 분에 넘치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여러분들께 고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음악인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공연 짧게 하라고 되었습니다. 한복 입었으니까 새해 나이 맞춰 머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해요. 저도 끝이라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즐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오늘이 끝이 아니란 걸 알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춤을 절대 추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계셔야 저희가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앉아계신 관객분들 눈을 보니까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답답하셨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36인의 양날을 축복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본심과 지심 다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 객석이 밝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쓰셔도 이 빛나는 얼굴이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싱 올스타전 36인의 가장 만점 정말 방송 중에도 콘서트 중에서도 정말 아트형으로서 진두지휘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 해주셨거든요. 훈정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멋진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 그 앞전에 팬덤스윙 올스타전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너무 반가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12회차 방송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감사드린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또 공연장에서 뵙고 무대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게 일단 소원인데, 사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인 게 인천이었어요. 그럼 4년 전. 인천. 네. 일단 오른쪽에서부터 여기 하수 쪽에서부터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당시에 쓰시면 되잖아요. 아까 이거 했죠. 이거. 근데 그때 당시에. 네, 들어볼게요. 했던 대로 흉스페소가 이쪽이고 가운데 시킨대로 하고 잘 내볼게요. 이렇게 인기한 쪽인데. 딱 보긴 하지만. 아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맨 끝에 왔어요. 아 이게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맞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 계세요. 아니 불러줘. 인기 영상으로. 아니 박명 슬기 박명 슬기 인태 상돈 상돈 그래서 소원이라고 그랬나요? 저고 네 우리는 이거 되고 어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넷은 앞으로 다리 뻗고 있고요. 앉아서 그리고 여기 인태형부터 현수형까지 무릎 앉았어. 아 왼쪽이요? 아 무릎 쌓아. 어 네 자 그렇게 되고 두 다리 똑같이 이렇게 뻗으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자, 저희 하나만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진을 보여줬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 옷 입고 지시를 하시니까 구혜조 교주님 같으세요. 아 좀 더 교주님 마지막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게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서 태진아 너 지금 단독 카메라야 지금. 네? 내 머리통이랑 아, 아니 이게 뭐 이게 뭐 제가 그냥 화면에 그냥 사진을 좀 보여줘 볼래요? 아니요 어떤... 제가 이거를 열어놨는데 네. 뭔가 닫히면서 다시 또 없었어요. 아 예.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맞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제일 어려운 소원. 맞아요. 상돈 슬기 인태동현이네요. 상돈 슬기가 슬기 인태동현이요? 인태동현. 네. 네네. 인태형부터 물 맞자. 자. 네. 아 네. 동이 물. 아 왼발이 올라가요? 오른발이 올라가요? 농신 서경 은성 형은. 아니. 아 식사하셔야 돼요. 식사. 네네. 식사하셔야 됩니다. 동신, 서경, 은성, 형훈. 됐습니다. 왼발. 자. 이번 네. 서 있으면 돼요, 저희는. 뒤에를 어떻게. 아, 네, 감사합니다. 드려야죠. 서 있으면 돼요? 앉아요. 여러분, 포즈 취해주세요. 프레쉬도 좋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또 추억이네요. 그럼요. 네. 이제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였구나. 그럼 이 아까 7번을 썼었어. 네, 감사하면 저희 또 앵콜을. 왜 계속 바뀌냐고. 일로 와. 팬텀 유치원. 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다녀옵니다. 함께하죠. 지금까지 저희는